대이란 보복을 예고한 이스라엘이 석유 시설을 때릴 거라는 관측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유가 급등에 채권 금리는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김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 예고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80 위로 올라서며 전 거래일 대비 3.7% 상승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대규모로 폭격한 뒤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해왔는데 석유 시설 타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가 하락에 베팅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손절매에 나선 것이 급등의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원자재 가격이 뛰는 가운데 미국의 고용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오면서 채권 금리도 오르자 뉴욕 증시는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Small caps are down, but more importantly, dollar rates and oil rallied last week, which is typically not a good thing for markets. So we're kind of in a wait and see mode with a lot of economic data coming out this week. 이날 다우존스 지수는 0.94%,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96%, 나스닥 지수는 1.18% 각각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약세장 속에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비관론이 부상하며 주가가 3.7% 내렸습니다. 테슬라는 현지 시간 10일 자율주행 택시인 로봇택시 공개 행사를 앞두고 있지만 1, 2년 내 상용화는 불투명하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 겁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 주가는 나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주가가 2.24% 올라 시가총액 2위의 자리를 다시 꿰차면서 시총 1위인 애플과의 격차를 줄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